자, 3과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요. 일단 on 뭐시기 is the small 작고 hard 딱딱하대요. part of a plant 그러니까 식물의 작고 딱딱한 부분이에요. from which 자, from which가 나왔다는 얘기는 which가 나오면 관계대명사인데 전치사가 같이 딸려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뒤에 문장에서 온 거라는 거죠. 관계대명사니까. 그러면은 이 전치사에서 헷갈리면은 원래 문장을 만들면 돼. 누가 A new plant가요, grow 자란대요. 어디에서? From 요거에서부터 자란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은 새로운 식물이 나오는 거 뭡니까? 딱딱한 거. 그렇지. 3번에 seed가 되겠죠. 1번에 root는 뿌리란 뜻이죠. 그리고 2번에 ground은 땅이고, 4번에 branch는 나뭇가지입니다. 나뭇가지. 그리고 5번에 hole은 구멍을 뜻하는 겁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다음 단어의 영영풀이가 잘못된 겁니다. 자, fix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fix를 쓰는 게뭐 고치다라는 뜻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뭐 고정된 뭐 이런 뜻도 있어요. 자, to repair 수리한대요. something 뭔가 that is broken 고장났거나 혹은 not working properly 자, 잘 작동하지 않는 거를 repair 고치는 거, 그렇죠? 제대로 됐습니다. 두 번째 pick은요 집어드는 거죠. to choose 고른대요. 사람이나 thing을요. 예를 들어 가지고 because 뭐 때문에 they are the best 최고이거나 or most 뭐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고르는 거, 그렇죠? pick 뭐 제대로 쓴거 같습니다. 3번에 healthy 건강한이에요. physically 육체적으로 strong하고, 그렇죠? physically는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not likely to 뭐 아니 안할것 같다는 얘기죠. be not likely to 하면 뭐 아닐 것 같은 뭐 이런 뜻으로 보통 쓰입니다. become 자 ill or weak 그러니까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거래. 건강한 거 맞죠? 네 번째 peace입니다. 이거는 a situation 상황이래요. in which가 있으면 관계되면서 전치사 같이 오면은 묶어 생각하라겠어요. there's no war 전쟁이나 싸움이 없는 상태를 갖다가 peace 그렇죠? 이건 조각이란 뜻이죠. 평화 4번은 평화를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peace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4번이 설명이 잘못된 거예요. 다섯 번째 is는요. freedom 자유롭대요. 뭐로부터? pain이나 trouble 자 고통이나 어떤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거 or comfort of body or mind 그러니까 몸이나 정신의 어떤 평온한 상태 그쵸? is는 뭐 이렇게 긴장이 완화되었고 평온 상태를 얘기하니까 제대로 된 설명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거예요. I want a car. 누가? 내가 원해요. 뭘? 자동차를. you가 또 나왔네? 뭐 이상한 것 같지? 자, 뒤에 봅시다. You and I, 너랑 내가 can use, 이용할 수 있어요. 뭘? 그 차를이죠. 자, 목적어가 여기로 와야 돼요. 그쵸? 관계대명사, that이나 which가 올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너하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차를 원한다는 뜻인데 자, 그쵸? 이 관계대명사 절이 앞에 있는 선행사, 이 역할을 꾸며주고 있어요. 그런데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안 써도 된다. 1번은 어색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we can buy, 우리는 살수 있어요. much kinds of vegetables. 자, kinds, 복수를 썼죠. 셀수 있는 명사일 때 much를 안 썼죠. 그쵸? many를 써야겠죠. many나 뭐 a lot of 이런 것들을 쓸수 있겠죠. 그쵸? 참고로 a of b는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B의 A란 뜻이에요. 따라서 하고 싶은 말은 B 얘기입니까? A 얘기입니까? 많은 학생들이 헷갈리는데 A 얘기입니다. 얘의 얘예요. 그러니까 얘가 중심인 겁니다. 자, kinds의 S가 복수니까 요걸 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안산의 자랑. 이거를 이제 영어로 해본다 할게요. 그러면 뭐예요? 안산 of 자랑입니까? 아니면은 자랑 of 안산입니까? 그렇죠. 자랑 오브 안산이라고 해야 돼요. 그럼 지금 자랑 오브 안산은 안산 얘기야? 자랑 얘기야? 안산의 자랑은이니까 요걸 얘기하는 거죠. 얘가 중심이라는 거. A of B에서는 A가 중심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뭐 B번, 2번은 틀렸어요. 어법상 어색하죠. much를 many나 a lot of 등으로 바꿔야 되고요. 세 번째, can you tell me? 말해줄 수 있니? 뭘? how to get there? 거기 어떻게 가는지. 그렇죠. how to 다음에 동사원형, infinitive 거문은 뭐시기 하는 방법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 제대로 쓰였습니다. 그렇죠? 네 번째, I'm looking for. 자, look for는 찾다죠. 뭘 찾아요? a person인데요. 자, 단수의 복수의 선행사가 단수죠. 그러니까 knows의 동사 s부터야겠죠. 그렇죠? 제대로 돼 있습니다. 다섯 번째, she's good at solve difficult math problems. 걔는요, 자, be good at 뭐뭐를 잘한다 이런 뜻이죠. 자, at는 뭐예요? at은 전치사입니다. 따라서 뒤에는 명사가 오거나 동사를 쓰려면 동명사가 와야 돼요. solve가 아니라 solving이라고 해야겠죠. 답은 2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다음 밑줄 친 단어 중 생략할 수 없는 거래요. 생략이 불가능한 거. 자, 대시나 뭐 이런 걸 밑줄 쳤는데, 자, 여러분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문법 특강 할때 배워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대시 성격을 봅시다. 누가? 내가 뭐해요? Think. 생각합니다. 뭘 생각해? You are my best friend라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that's냐 우리가 뭐가 있냐면은, 자, 예를 들어가지고 주어, 동사 이게 하나의 문장이잖아. 문장이 한 덩어리로서 어떤 역할하는 걸 절이라고 합니다. 그쵸? Clause 절이라고 그래요. 영어는 Clause라고 하고, 자, 이게 하나의 묶음입니다라는 거를 표시해주기 위해서 앞에 보통 that's 써져요. 이때 that's는 우리가 흔히 접속사 tha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따라서 누가 I가 뭐해요? 생각해 뭘? You're my best friend란 이 문장을 이게 목적어인 거죠. 목적어라고 하고 목적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주어 동사가 안에 있으니까 그쵸? 목적절이 이끄는 관계대명사 대시입니다. 자, 목적절이 이끄는 관계대명사 대시 that 같은 경우 생략이 가능해요. 안 써도 됩니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the man. 자, 남자인데 어떤 남자예요? Whom I met. 자, 어떤 남자입니까? 내가 만났던 남자죠. 그 사람은 미스터 리였어요. 이건 뭡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생략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he's walking the dog. 개를 산책시키고 있어요. Which I bought yesterday. 어제 샀대요. 누가 내가 뭐에 샀어? 뭘그 개를 산 거죠?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네 번째, I like the boy. 자, 난 소년이 좋아. 어떤 소년? Who is wearing a cap? 모자를 쓰고 있는 애가 좋단 얘기인데, 자, 우리가 보통 선행사가 오고, 그 다음에, 자, 주격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be 동사. 뭐, ing나 pp가 오고 뒤에. 그러면 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be 동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생략이 가능하고, 이렇게 바로 막바로 꾸며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다고 해볼게. I like the boy wearing a cap. wearing cap 하는 boy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생략 가능합니다. 그렇죠? 다섯 번째, the rabbit that has big ears is very cute예요. 자, 토끼인데 어떤 토끼예요? 큰 귀를 가진 토끼예요. 그렇죠? 선행사는 the rabbit이고, that has a big ears가 이제 관계절인데, 자, 볼게요. has가 동사죠. 주어 자리예요. 주격 관계되면 생략이 불가능하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잠깐만 정리를 해보자면은, 우리가 흔히 뭐 that 앞에 명사가 있고요. 반드시 뒤에 빠진 말이 있으면은 이거 이때 that은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이 빠진 말이 관계대명사 대신 요로 간 거잖아. 그렇죠? 근데 that 앞에 뭐 동사 있으면 무조건 관계대명사 아니겠죠. 그렇죠? 동사 있으면 아닐 겁니다. 뒤에 빠진 말이 만약에 없잖아요. 빠진 말이 없으면은 이거는 흔히 접속사로 볼수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경우 볼게요. that 앞에 동사 있네요. 이건 관계대명사 무조건 아니에요. 뒤에 빠진 말 있나 봅시다. you는요, 아, 다 뭐예요? my best friend다. 그쵸? 빠진 말 없죠? 그러니까 이건 접속사 대시 되겠고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계대명사가 나온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영어에서 동사 앞에는 주어 자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고요. 관계대명사가 나온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건 뭐다? 주로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죠. 생략이 가능하고 주격은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who를 쓸수 없는 거예요. who는 언제 쓰는 거지? 선행사가 사람일 때, 그쵸? 사람일 때 관계되면서 who를 쓰죠. 그쵸? he's the boy, 사람이에요. who ran to me, 난 달려와. 그쵸? 보면은 이 ran이 동사죠? 주격 관계대명사겠네. 그쵸? 쓸수 있어요. 두 번째, look at the girl. 자, 여자이니까 쓸수 있을 것 같아. and the dog. 저 여자애랑 그 개를 보래요. 그 사람하고 동물하고 섞여 있을 때는 who를 못 쓰고 that만 써요. 그쵸? that are running together. 이렇게 됐죠. 자, 우리가 관계대명사 that만 쓰는 경우, 그러니까 that만 써야 돼. who나 which를 쓰지 못합니다. 언제? 주로 이제 선행사의 사람과 동물이 같이 있는 경우, 이럴 때는 that만 씁니다. 왜냐면은 who를 쓰면은 동물이 사람 취급되는 거고, which를 쓰면은 사람이 동물 취급이 되는 거니까 that만 씁니다. 네, 그렇죠? 그다음에, 자, 이거 뭐쓸수 없는 거 2번입니다. 세 번째는, 자, he is the man. 자, 남자의 사람이죠. 그죠? Who can speak Korean? 한국말 할수 있는 사람이래요. 이거는 주격이죠. 뒤에 can speak이 동사니까. 네 번째, the lady. 여자. 아이고, 미안한데 여자예요. 그러니까 who is wearing a coat is my aunt예요. 코트를 입고 있는 여성분이 우리 이모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She has a son. 이것도 사람이죠. Who speaks five languages. 5개 국어를 한대요. 그쵸? Speak이 목적어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이요. 다음 중 어법상 올바른 것은, 올바른 문장은, 어법상 올바른 것은, 자, 첫 번째, the boy. 자, 소년인데, I met in the park. 자, 내가 공원에서 만났던 남자애는, 여기 yesterday까지죠. is 민수예요. 뭐, 틀린 거 없죠, 이거는? 6번은 뭐, 봐서, 딱히 틀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1번. 두 번째, after that, 그런 다음에, boil the water. 자, 끓이세요, 물을. 15분에서 20분 동안이죠. 우리가 보통 시간이 나오면 앞에 for를 써줍니다. during 아니라 for를 써줘야 돼요. 그다음에 자 틀렸습니다. 이거는 세 번째. 그리고 나서 cool the egg. 자 달걀을 식히고 and peel it. 그리고 껍데기를 벗겨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럼 cool peel 이렇게 병렬구문이죠. 초가 빠져야 되는 거예요. 명령문 반복입니다. 명령문, 명령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명령문은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cool the egg, peel it. 그쵸? 달걀을 식히고 껍질을 까라. 그러니까 2가 빠져야 됩니다. 네 번째, the people who I met in India. 자,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야? 내가 인도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were 이꾸며지죠. were very kind, 친절했대요. 사람들 복수니까 were 썼어요. 제대로 왔죠. 이건 맞는 문장 같아요. 다섯 번째, the food입니다. that I really want to eat. 자, 어떤 음식입니까? 내가 진짜로 먹고 싶은 음식은이에요. 그쵸? 이 that은 주격이야, 목적격이야? I, 주어, want, 동사 있죠? 목적격이니까 생략도 가능하겠네. 진짜 먹고 싶은 음식은, 자, food는 셀수 없는 명사예요. S 안 붙었죠? 그러니까 이건 셀수 없는 건 무조건 뭐다? 단수 취급입니다. 따라서 are가 아니고 is가 돼야 되는 거예요. S, pizza 돼야겠죠? 답은 1번,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보죠. 아, 7번 보죠.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면, Do you know, 아니, How to make cookies? 쿠키 어떻게 만드는지. How to는 머시기 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No, I don't. 몰라. I'm not good at baking. 자, bake는 굽는 거죠. 굽다에 e가 빠지고 ing가 붙은 거예요. 굽는 거를 not good at 잘 못해. 이거 뭐 괜찮죠? I'm a good cook. 나 요리 잘해. 이건 아니죠. 그래서 cook은요, 요리사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자, 나는 좋은 요리사다. 그러니까 요리를 잘한다. 이런 얘기야. 자, cook은 자, 동사로 요리하다라는 뜻도 있죠. 그 다음에 명사로 요리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er를 붙여서 cooker, 그럼 이건 요리사가 아니라 요리 도구를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 I make them very well. 나는 잘 만든대요. 못한다고 했죠? 아니에요. I'm poor at baking. 자, be good at의 반대말이 be poor이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괜찮죠. I have no friends to bake them. 나는 없대요. 뭘 친구들이 없대. 뭐할 친구들? 베이크할 친구들이에요. 투부 정사의 형사정법인 거죠. 그쵸? them 이건 쿠키즈를 가리키겠죠. 쿠키즈를 베이크할 친구들이 없다. 뭐 그러니까 이것도 해당이 안 됩니다. 답은 1번, 4번이 되고요. 8번입니다.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것은이에요. 머시기 딱 하니까 first 우선 open an email website. 이메일 웹사이트를 열으세요. 그리고 나서 write the address. 자, 주소를 치고 and anything you want. 네가 원하는 건 말하고 싶은 거를 치란 얘긴 거예요. write the address, write anything you want to say입니다. 두개 같이 걸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push the send button. 자, send 버튼을 누르세요. is that clear? 명확해? 그러니까 확실히 알겠어? 뭐 이런 얘기야. is that clear는 그거는 뭐 명확하니? 이런 얘기니까 뭐 알겠니? 이해했어? 뭐 이런 뜻으로 쓸수 있습니다. 알겠니? 이런 얘기예요. sure, 물론이지. Where can I open an email website? 어디에서 내가 열수 있을까? 이메일 웹사이트를. 그래요? 아닌 것 같아요. How can I send an email? 어떻게 내가 보낼 수 있죠? 이메일을. 그렇죠. 이메일 보내는 법 설명해 주고 있네. 세 번째, How can I change? 어떻게 바꿀 수 있냐? 내 이메일 주소를. 아닙니다. Where can I send? 어디서 보낼 수 있냐? 포토를, 사진을 이메일로. 아니죠. How can I read an email? 이메일 어떻게 읽어요? 아닙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설명 마치겠습니다.